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직에서 멀티 아웃풋 악기를 설정하는 방법과 트래킹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BFD 같은 드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지금 제가 준비해둔 MIDI 파일을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드럼 킷을 하나 로딩해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지금 믹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업을 하실 때 소스를 따로따로 프로세싱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론 볼륨이나 팬 같은 것들은 여기 BFD 안에 있는 믹서를 통해서 볼륨을 올리거나 팬을 조절하거나 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뭐 따로따로 이펙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뽑는 게 너무 불편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솔로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바운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버스단을 이용해서 녹음 받거나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직에서 멀티 아웃풋 세팅 방법과 트래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불러올 때 BFD의 경우에 보면은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다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불러오시는데 멀티 아웃풋을 사용할 때는요, 밑에 보시면은 멀티 아웃풋 16 모노, 그다음에 1 스테레오 15 모노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런 드럼 같은 걸 쓰실 때 특히 이렇게 어떤 소스는 모노고 어떤 건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아까처럼 스테레오를 한번 불러 볼게요. 여기 3번은 지금 그냥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부른 거고 2번은 멀티 아웃풋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그냥 스테레오 아웃풋 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멀티 아웃풋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자, 그리고 다시 BFD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멀티 아웃풋으로 연 상태에서 BFD 믹서를 봤더니 하단에 마스터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뭐 탐, 버스 이렇게 단결돼 있어요.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여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아웃풋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멀티 아웃풋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스테레오 적혀 있고, 모노, 억스, 사이드 체인 이렇게 쭉 있어요. 일단 소스에 따라서 모노 소스는 모노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런 하이햇들은 그냥 스테레오를 하겠습니다. 이 스테레오 항목 중에서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나가고 있는 아웃풋으로 뺀다는 뜻이고, 2번부터는 다른 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탐을 다 묶어서 뽑는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 같은 경우도 뭐다 따로따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편의상 하나의 아웃풋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없어도 될것 같고, MB 쪽도 4번 했으니까 5번. 뭐 심벌스 다 묶였는데 이런 것들은 다 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로직에서 다시 여기 지금 플러스 있잖아요. 얘를 쭉 눌러 보시면 그럼 로직에서 자동으로 억스단을 만들어서 플러그인 내부에 있는 아웃풋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뭐가 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 솔로 버튼을 누르고, 이게 지금 하이햇이네요. 이렇게 일단 하이햇으로 쓰고, 또 여기는 지금 제가 심벌스로 다 묶은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심벌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MB네요. 그리고 이게 킥인 걸 보니까 옆에는 스네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이밍을 다 해뒀으니까 이제 해당하는 억스단이 어떤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펙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뭐 볼륨을 내리거나 해도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래킹 할 때 방법인데, 여기 있는 억스단들을 여기 화면상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억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트 트랙 해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트래킹을 할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커스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둡시다. 트랙 네임 커스텀. 자, 이렇게 쭉 뽑으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다 잘 나오게 됩니다.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모노는 모노, 스테레오는 스테레오 이렇게 딱 맞게 잘 트래킹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